근데 또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얼굴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려 김용수. 아니 우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하도 하체 운동, 다음 하체 운동을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 뭐 17층이라고? 네, 집이? 17층. 집 17층에? 근데 17층까지는 내가 근데 보통 또 이러면 이제 댓글로 우리 집은 몇 층인데 몇 층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나는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17층으로 갈게요. 네, 이따가 봐요. 네, 금방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빨리 올라갈걸? 17층까지? 그럴 수도 있을걸? 막 좀비 그럼 20층이다. 20층이에요? 20층? 오케이, 20층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우리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저랑 같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근데 또 저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집에서도 시간이 없어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친구는 17층까지 지금 엘리베이터로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네, 저는 걸어서 올라가겠습니다. 자, 몇분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도 같이 집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으면 저랑 같이 올라가면 돼. 그냥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금방 올라갑니다, 금방. 뭐 제가 그 저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 뭐 이거 하면 무릎이 다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 생각인데 그 영상을 끝까지 안 보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끝까지 앉으면 하이퍼플렉션 되면 무릎의 연골이나 인대가 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상을 끝까지 좀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이 숨이 차는 이유는 이 말해가지고 숨이 차는 거지 제가 뭐 절대 힘들어서 숨이 차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5층이야. 금방 올라간다니까? 뭐 보통 아파트들이 한 20층 정도 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20층 정도 하는 거에 비해서 금방 올라가. 저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해요. 너무 바빠요. 하체 운동이 제일 중요한 건 아는데 헬스장에서는 상체 운동만 해서 하체 운동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면 돼요. 벌써 8층이요. 이건 누워서 껌 먹기 밥만 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웃들 간의 친일이 안 내요. 얇아. 우리 다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여러분들 계단에서 갑자기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럴 때는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I'm tired. Get the fuck off me. 그 흑인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중하게 말씀하셔야 제가 죄송한데 이곳은 담배 피는 곳이 아닙니다. 담배 피는 곳이 아니니 엘리베이터도 있으니까 내려가서 피워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정중하게 말씀하시면 아마 그분도 정중히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never ever ever 힘들어서 숨차는 거 아니에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네. 날씨가 풀렸어. 힘들어서 17층이에요. 17층 친구네 집이 있는 17층. 그거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누구보다 빠르게 난 남들보다 빠르게. 예, 죄송합니다. 18층이야. 절대 욕하는 거 아니고요. 18. 여기 옥상 올라갈 수 있을까? 아파트는 옥상 못 올라가.
엄청 좋아요. 말은 많이 해서 그런가. 이곳의 옥상은 옥상에 알 수 있는 맨 2층 두 세대와 그 아래층 두 세대 옥상의 열쇠를 이곳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쉐이가 이게 어디 여기서 청소년들 부상한 우리나 화재 발생 그렇죠. 청소년들이 탈선이 있는 거 탈선이 우려되는 이주님께서 그렇지 이런 데서 딱 제 동상을 제 동상을 하나씩 세워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하나씩 잠겼어요. 제 동상 하나씩 세워놔야 돼요. 우리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타령이다 여기서 급여피면 안 되네 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우리 20층까지 올라오는데 6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이래도 6분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나요? 이래도 6분이 없어서 운동 못한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죠. 네. 자,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렇게 계단으로 한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좋고요. 저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게스트를 섭외해서 게스트네 집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콘텐츠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그 게스트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업은 뭐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여쭤보면서 인터뷰하면서 하는 컨텐츠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컨텐츠 제목으로는 계단으로 오르는 거니까 털업으로 정하겠습니다. 아무튼 털업 컨텐츠 시작 지금부터 되네요.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같이 계단으로 올라가시고 건강을 함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얼굴처럼 깨끗한 방송하고 있는 터렴 김용수였습니다.